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또한 또 색소폰 학교를 조금 후원해 주시고 싶으신 마음 있으신 분들은 옆에 가입하기 버튼 눌러주신다면 색소폰 학교에 많은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박자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박자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습니다. 왜 나는 연습을 해도 박자에 대한 실력이 늘지 않을까? 왜 나는 똑같은 그 위치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두 가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첫 번째를 선택할 것이냐, 두 번째를 선택할 것이냐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박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연습을 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쪼개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박자라는 거를 터득을 하고 하는 것이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하고 반박자며 이렇게 해가지고 틀어놓고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물론 젊으신 분들도 정말 많겠지만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영상을 많이 보신단 말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색소폰을 또 많이 지금 하고 계시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가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내가 박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맞추려면 박자기, 메트로놈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복종해가지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습관이 돼야 되고요. 그 박자에 절대적으로 내가 맞춰야 됩니다. 그 훈련 연습을 하지 않으면 박자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향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연습을 할 때 굉장히 정확하게 연습을 해야 되고 어렵지 않은 4분음표와 8분음표 리듬부터 완벽하게 마스터를 한 다음에 다음 리듬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4분음표랑 8분음표에 대한 리듬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리듬들을 접하게 된다 그러면 너무나 많이 어렵게 되고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자를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려면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디테일하게 완벽하게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것을 선택하시든지.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어떤 연주곡을 연주를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레슨을 받고 계신다면 그 연주곡을 선생님한테 좀 녹음을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그 녹음한 거를 반복적으로 많이 듣고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연습이 조금 더 빠른 효과적인 연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박자라는 것을 익히고 접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연습을 해야 되겠다,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연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욕도 생기고, 그렇게 연습하는 습관이 돼야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고 또 이렇게 연습을 해도 굉장히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연습도 안 하고 이렇게도 연습을 하지 않고 박자만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 계속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거랑 손이랑 맞지가 않아요. 발박자 절대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발박자는 무조건 나보다 느리게 돼 있어요. 나보다 빠르거나. 예, 그렇기 때문에 발박자 맞춰서 하는 거 정말 나쁜 습관입니다. 그래서 발박자 맞춰서 연습하시는 게 아니라 꼭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연습을 하시던지 아니면 모범 연주를 듣고서 연습을 하시던지 그렇게 연습을 하셔가지고 박자라는 것을 익혀야 되는데, 그렇게 연습을 하지 않고 그냥 갖다가 부는 거죠. 그럼 박자라는 기본적인 이론도 없어지고 체계도 잡혀져 있지도 않고 기초도 잡혀져 있지 않고 시간만 계속 가게 되면 나는 정확하게 박자를 연주를 할 수 없는 연주자로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박자라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내가 조금 더 오랫동안 진지하게 아주 빡세게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4분음표, 8분음표 리듬부터 완벽하게 익히는 연습을 하시고요. 내가 이게 좀 많이 힘들고 지루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범 연주
가수를 듣고서 그 노래들을 많이 듣고 그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고 그리고 따라 부르는 거를 개명창 연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개명 연습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연습을 한 다음에 내가 악기를 연주했었을 때 조금 더 그게 습득력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박자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분들은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꼭 선택해 주셔야지 됩니다. 저희 색소폰 학교에서는 또 다양한 강의와 컨텐츠 이런 교육 자료들 지금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 받고 마음이 또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구독하기 버튼 옆에 가입하기 버튼으로 990원을 후원을 해주시면 이 채널을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담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꼭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주셔서 강의를 시청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